사장님 안녕히 주무셨어요? 아, 네, 제임스 씨. 아유, 잘 주무셨어요? 아, 예. 일찍 일어나셨네요. 아, 저도 그 아침 준비하는 거 돕고 싶습니다. 아유, 아니에요. 그냥 쉬세요. 아, 아닙니다.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께 다 밝혀진 거 저도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습니다. 저 이거 깔까요? 네, 그럼. 예. 엄마, 부모님. 오, 그래. 안녕하세요. 말씀 들었어요. 어제는 제가 늦어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. 이제 큰딸 채훈입니다. 아, 예. 아이, 반갑습니다. 제임스라고 합니다. 숨어 계시느라 힘드셨죠? 아, 아닙니다. 확세 삼촌하고 사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전혀 힘든 거 없었습니다. 아이, 근데 어쩜 이렇게 이대 따님 세 분은 다들 인상이 좋으세요? 셋이요? 아, 예. 저희 딸 둘인데요. 저랑 혜든이랑. 네? 그 어제 2층에서 분명히 봤는데 머리 이렇게 긴. 혜든이 머리 안 긴데. 네? 아, 혜든이를 보셨던 거야. 어? 걔 어쩔 때 좀 머리 길어 보이거든. 그렇지. 아, 그래요? 네, 주무셨어요. 오, 소장, 잘 잤어요? 잘 잤어요? 지금 감자를 깎고 계신 거예요? 소장, 제임스 씨 정말 자상한 분 같으셔. 집안일도 너무 잘 도와주시고.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고요? 오, 평소에 사모님께도 굉장히 다정하셨던 분 같아. 그쵸, 제임스 씨? 예, 그랬을 것 같습니다. 아휴, 빨리 기억을 찾으셔야 하는데. 제가 이따가 들어와가지고요. 제임스 씨 모시고 병원 갈게요. 아휴, 고마워요, 소장. 아, 고맙습니다.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? 어, 잘 잤어요, 나루 씨. 네. 안녕하세요. 네.